네, 8월 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3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이고, 따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423명입니다. 신규로 72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70명이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10시에 30년생 여성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 그리고 양재동 식당과 관련하여 두 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우선 커피 전문점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식당을 이용할 때에도 식사 이외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사이에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와 관련해서 근원 환자로 추정되는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격리 중이던 병사 한 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총 21명이고, 이중 검역 단계에서 7명, 입국 후 지역사회 자가격리 중에 1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라크 현지 상황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 총 365명이 귀국하셨고, 현재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누적해서 여전히 95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충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에 본격 돌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의 경우 총 108명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좀더 상황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08건 전체에 대한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제 그저께 현재로 총 106명에 대한 현황으로 보게 되면 그때까지 이상 반응이 한 4건 정도 보고가 됐고, 또 환자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판단을 하려면 임상적인 여러 상황을 좀 리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4건은 각각 간에 수치가 좀 상승한 거, 그다음에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 거, 발진이 생긴 거, 심장에서 심실이 조금 조기 수축이라 그래서 약간 리듬에 문제가 생긴 거, 그런 정도의 4가지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렘데시비르의 미국 내에서의 긴급 승인 과정에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나왔던